자하 신선, 본명은 진용선. 한계의 신앙 지침, 절대적 비폭력, 내 원수를 사랑하라.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진인이 나와서 포교할 때, 진인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라. 옳은 사람, 곧 진인이 나와서 포교할 때는 생사 판단이 서리라. 이제 성인이 나오시는데 도덕군자도 따라 나오느니라. 내 일은 판밖에서 성공해 가지고 들어오니 혼백이 동서남북 아닌가. 동은 일본이요, 서는 미국이요, 남은 중국이요, 북은 소련이라. 중앙은 아동도 아닌가. 아동도는 아리랑 동산의 길을 일컫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은 한반도에 현재 남북으로다가 휴전선으로 갈려져 있는데, 이 휴전선 지역에 하늘에서 감춰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감춰놓은 부지인데, 북쪽으로 돼 있는 부지가 약 300km평방미터, 남쪽으로 돼 있는 부지가 약 300km평방미터, 합해서 600km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때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소입니다. 이곳을 남북으로부터 치유의 복권조로 위임을 받아 아리랑 동산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 역사가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판 밖에서 성공에 들어와야 태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지고는 안 되느니라. 판 밖에서 성공에 들어와야 되느니라. 진인이 나와야 하느니라. 나의 모든 일을 이룰 사람이 판 밖에서 나오느니라. 증산신도가 아닌 사람이 증산도를 이끌 것입니다. 38선 자도의 아리랑 동산 역사는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오신다고 한 그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생명록에 기록됩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슬픔이 없는 영생의 낙원에 살게 됩니다. 나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하고 물심양면으로 있는 역량을 다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